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실과 사실을 또는 사실과 진실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같은 걸로 돼버리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이다. 이 말을 여러분이 딱 이해를 올바로 하셔야 돼. 사실과 진실은 같은 것 같은데도 엄청 다를 수가 있어요.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라는 데 폭포가 여러분 와 대단해요. 여기 보시면 이거 관광버스인데 이게 승용차고 와 높이가 벌써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높이 아니에요? 절벽이. 근데 와 이야 이 높이가 폭포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거의 1km예요. 1000m 폭포가. 제가 미국에 살 때, 고등학교 때, 저 술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술 같이 먹는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놀러 왔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참 친하던 친구인데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완전히 서로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친구가 이제 저는 술은 아주 좋아했는데 담배는 제가 체질이 안 맞아요. 그 담배는 못 피웠는데 그리고 담배 연기를 제가 싫어하고.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담배를 피워. 우리 집에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담배가 참 나쁜 거야. 담배라는 거는, 정말, 담배가 얼마나 나쁘냐고 자세히 연구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정말 나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 그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야, 담배란 게 너도 나쁜 줄 알겠지만은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서 참 진솔하게 얘기해 주고 싶다. 담배 끊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탁 꺼내서 탁 피어 물더니 한 모금 깊이 마시더니 제 얼굴에 대놓고 그래서 와 너는 상구야 너는 이 담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너 모르지 난 몰라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 담배가 내 인생에 아주 큰 낙이야. 담배가 아무리 나빠도, 응?
이 담배 피울 때만은 참 나는 좋아. 그러니까, 이 담배 없으면 난못 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제발 우리가 친한 친구인데,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너무 진지하게 딱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딱 보니까 아, 못 말리겠구나. 사람마다 못 말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각 사람마다 나한테는 정상인데 상대방에게는 완전히 비정상, 내로남불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어. 이제 부부간에도 뭐 그런 게다 있어요. 이제 제가 알았어. 미안하다, 알았어. 다시는 담배 피우지 말란 말안 할게. 저도 그말안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 지금 그 담배를 다 이제 피우더니 꽁초를 이제 나중에 끄면서 잿들이에 끄면서 나지막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혼잣말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담배꽁초를 껐어요. 여러분, 생각이, 담배에 대하여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 그 다음에 뭐예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생각? 그게 우리 사람이 그래요. 다 우리가 그런 면이 있는 그 뭔가가 있어. 내가 생각해도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예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너무 웃고 싶다. 나도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할때좀 웃을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어떻게 오늘은 웃자 하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할 거야. 그 연습 이제 막 깡나고 있는 대로 막 나는 웃을 거야 하고 거울을 보고 야 하니까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 난 다른 놈이 보고 비웃는 줄 알았다고. 근데 아무도 없어 본 사람. 이상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다시. 웃을 거야. 나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변할 거야. 그리고 또 이때 또 그게 어디서 그 소리가 나오더라? 여기서 나오는 소리. 그 순간 그 어린 중학교 2학년 이상구는 놀라운 걸 깨달아버렸어. 왜? 나라는 인간이 모순이구나. 지금 나는 웃고 싶어. 나는 웃는 사람으로 변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변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모순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 그거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모순입니다. 이상구라는 인간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반대되는 이상구, 웃고 싶은 이상구가 있고 그 웃고 싶어서 웃으려고 연습하는 이상구를 비웃는 이상구. 그러면 그 친구가 왜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말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담배 없으면 못 사는 그 친구가 있고, 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 각 사람마다 내가 잘 의식은 못해요. 그런데 이 모순되는 두 다른 나가 내 속에서 항상 대립하고 그 대립이 뭘로 나타나는 거요? 뭘로 느껴져?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평안한 환경에서 편안한 것 같아도 편안하지 않고 뭔가 자기도 모르는 그 어떤 갈등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네. 여러분, 그런 갈등은 왜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 담배 없으면 못 사는 나가 있고, 그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런데 끊겠다는 말도, 끊고 싶다는 말도 뭐예요? 그것도 사실이야. 어느 게 진짜 사실이야. 예. 네. 그럼 왜 그래요? 왜 끊고 싶다는 나가, 그게 끊고 싶다는 것이 두 사실 중에 어느 게 진실일까? 예, 네, 끊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것과 그런 나와 끊고 싶다는 나는 같은 나야. 그런데 어느 나가 진짜냐 말이에요. 두 나가 다 진짜일 수는 없어. 왜? 서로 반대, 서로 모순되니까. 자, 그러면 끊어야 되겠다는 나가 진실이다.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야. 뭐예요? 사실이야. 사실. 이렇게 진실과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뉴 스타트의 이 새로운 삶을 살 때는 여러분, 무엇이 진실인가를 밝혀야 돼. 왜? 생기는 어디서 오니까? 힘은 진실에서 와요. 예. 네. 진실대로 따라가야 돼. 예. 네. 자, 그 기준은 뭘까?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진실이다. 아, 그러면,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것과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인데, 왜 이거를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쪽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네? 건강. 그렇죠. 내 생명. 건강. 예. 네. 건강. 내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사실이라도, 아무리 진짜 같아도, 결국 어떤 것이 나를, 어떻게, 죽이는 것이라면, 그거는 아무리 사실 같아도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한 인간에게 이런 두 상반되는, 나는 한 이상구는 나도 웃고 싶어. 또 한 이상구는 뭐예요? 그 웃는 연습을 하는 나를 비웃고 있는 나가 있어. 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인간이? 그 이유는, 여러분, 영적 에너지를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영적 에너지가 생명 쪽이고 또 나를 살리려는 생명을 주는 영적 에너지. 또 반대편에는 뭐예요? 진선미의 반대야.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생명을 주는 영적 에너지를 방해하고 막는,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야, 이게 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깨닫고 진실로 나아가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담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이 너무 맛있다. 그러나 삼겹살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삼겹살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삼겹살 나쁘잖아. 알지만 먹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이 삼겹살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다 사람마다 여러 각종 다른 분야에 이런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데, 왜 인간은 본래는 한 사람인데 두 다른 서로 모순되는 나가 존재할 수 있냐고 하면, 우리는 영적 에너지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영은 항상 우리를 진실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기는 끊어야 된다 하는 말은 뭐예요? 누가 하는 말이야? 그거는 진리의 영적 에너지. 자, 그리고 이왕 사는 거 뭐 적당히 뭐 굵게 먹고 굵게 싸고 짧게 죽는 거지. 이제 이런, 야, 뭘 그걸 따지고 있어. 이제 그러면서 나쁜 줄 알면서도 그거는 다른 영. 결국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이끌고 가는 영이야? 나를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그 영적인, 그 두, 생명을 주는 영, 사망을 주는 영. 이 두 영적 에너지 사이에서 우리는 그 두 쪽의 양쪽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도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치유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 속에 두 다른 이름, 상반되는 모순되는 그러한 생각이 교차하고 갈등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선과 악의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저보고, 야, 상구야,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달래.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 가면 제일 싫은 게 뭐 담배 연기거든. 그래서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래?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럼 여기를 가면 너 정말 감탄할 거야.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그 저는 어디를 생각하고, 예, 이 요세미테 국립공원을 생각하고, 이제 야, 내가 라스베가스도 훨씬 좋은데 구경시켜줄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가야지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친구 하는 말이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더 좋은 데라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운전을 7시간을 해야 돼. 라스베가스도 한 7~8시간 걸렸어요. LA 그 제가 살고 있던 그 캘리포니아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 왔다고요. 저는 여기 오면 참 여기 멋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막 정말 이 경치가 그래서 이제 폭포 근처에 가가지고, 이야! 막, 갑자기 뇌파가 어떻게 돼? 알파파로 싹 펴니까,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가 탁 들어오니까, 이 전기 에너지, 생체 전자파로서의 뇌파가 지배를 받아서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쫙 바뀌는 거야. 와, 그동안 7시간 운전해온 그 피로도 쫙 풀리고, 이야, 이제 감탄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제 바로 뒤에서 이제 저기를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조용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입이 딱 벌어서 감탄한 줄 알고 뒤로 휙 돌아보면서 좋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폭포로 안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좋아? 그랬더니, 다 봤으면 빨리 가자. 어디로 가자고?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인마,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안 좋아? 아니, 이 자식 하는 말에, 여기가 목적지야? 그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잖아. 그랬더니 친구가 담배 꽁초를 탁 받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이 새끼야. 7시간 운전해가지고,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빚으러 왔냐, 이거야.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사실이야, 사실. 이 사실이 사람을 잡아요. 사실밖에 안 보여.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사실이지. 뭐가 안 보여요?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우리의 그 꺼진 유전자를 탁 켜주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암세포가 생겨 있으면 그거를 죽여주고 그 힘, 생기 이를 주는 그 아름다움이 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제가 야단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자식이 막, 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들이 있는 데로 가는 줄 아는데, 그냥 여기는 뭐예요? 그 가는 길에 잠시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하, 이 친구는 가만 보니까 이것도 선택이야. 아,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러나 뭐예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 그런데 결국 선택은 안 끊는 쪽으로. 자, 저 아름다움이 눈에 뭐예요? 아,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힘을, 야,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그러면 내 유전자가 어떻게? 예, 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아, 여러분, 아,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고 하면, 아하, 내 속에, 이 이상구 속에 두 다른 모순되는 이상구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인간이란 건 참, 어, 나는 이상구가 한 놈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두 사람이 있어. 그거를 제가 그때부터 깨닫고, 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참,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참 많구나. 어찌 그걸 내가 모르고 살았던가.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뭐든지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게 많구나. 나 자신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네.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 세계 4대 성인, 네? 네. 공자, 석가,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소크라테스, 예수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가르쳤다? 내 자신을 알라. 아, 그때 내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라고 배웠을 때 저는 그 무슨 소리가 내 자신을. 아, 자기 자신 모르는 놈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인 줄을 몰랐다. 근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아, 이래서 소크라테스가 우리 인간은 나 자신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조금 심각해졌어요. 아, 뭐든지 깊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서 뭐든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 그러다가 이제 의과대학을 가서 의학을 배우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배우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뭔가 나는 수박 겉핥기밖에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겠더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당뇨병 강의를 들으셨는데, 당뇨라는 병은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실에 불과해. 그 병이 왜 생기는지, 그 병이 진짜로 어떤 병인지 진실을 몰라.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왜 어떻게 해서 이 병이 생기냐,
그 원인은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당시는 특히 유전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 그러니까 내과 교과서가 이렇게 두꺼운데 무슨 질병, 그래서 당뇨병, 그래서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맨 첫 번째 원인이 나와요. 모든 병의 원인은 어떻게 되어 있게? 교과서에, 옛날 교과서에. 모른답니다. 왜 몰라요?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기는데,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기는데, 우리 의학계에서는 유전자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원인이 오리무중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증세, 이렇게 하는데, 증세는 막 하니까 설명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고 질병을 공부하면 사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고 의학을 배우면 증세 치료만 해줄 뿐 그 병을 치유할 수는 없는 의사가 돼버리는 거야. 제가 그거를 의과대학 다닐 때 깨달았어.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의사라고 하지만은 질병의 증세 치료,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만 할 수 있을 뿐 치유는 할 수 없다. 왜? 뭐를 모르기 때문이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을 듣고, 이야, 그러면 내가 의사가 돼서 환자를 봐도 아무 병도 치유할 수 없는 의사가 된다는 말이구나. 그때 정말로 억장이 무너졌어요. 이야, 그리고 질병이라는 건 안 낫는다는 거야? 와, 방법이 없어. 원인을 모르니까. 이제는 우리가 원인을 알죠. 그렇죠? 모든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질병이다. 유전자는 변질된다.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도 그 유전자를 변질시킨 원인만 제거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뉴스타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참 한심하게 살았을 것 같아. 의사란 게 뭐. 그래서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고혈압 환자, 뭐 동맥경화 환자, 뭐 뭔가 환자들이 오지만 약만 처방해 주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뭐 당뇨병 환자 얼마든지 있죠, 미국에. 죽을 때까지 치료만 받다가 가는 거야. 낫지를 않아. 정말 생기를 받아서 그 변질되었던 유전자. 여러분. 그래서 당뇨병의 경우에는 그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작동을 멈추고 더 이상 덮개를 생산하지 않게 되면 당뇨병은 완전히 치유가 되버릴까. 그런데 그 유전자는 모르니까 계속 약만 줄 수밖에 없는 치료. 그래서 약이란 것은 또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그
부작용이 자꾸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려면은 뭐를 깨달아야 돼? 예, 이 인간에 대한 진실을 깨달아야 돼. 예, 진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을 항상 받고 살아야 된다? 생기를 받고 살아야 된다. 생명 에너지, 생명력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주는 생기,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 생기의 본질은 우리가 다 배웠어. 그렇죠? 진, 선, 미를 알 때, 아, 그분이 정말 선하시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야, 이게 진실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뭐가 생겨? 스파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생기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당분이 타고 연소가 되고, 우리가 힘이 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진실을 향한 삶을 살지 않고 계속 뭐예요? 그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권력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당선만 되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진실된다, 진실된, 진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건 뭐예요? 그런 거는 뭐 아름답든 안 아름답든 선하든 악하든 뭐만 달성하면 돼, 목표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선미, 그거는 생기를 추구하는 생명적인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일이 많아요, 많아요. 기가 막혀. 화가 나고, 내가 거짓말 한 게 탈로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러다 보면 생기가 다 막혀서 유전자가 다 망가지고, 꺼지고, 해가지고 병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인 것 같아도 내 속에는 진짜, 진실의 나가 있고, 또 어떤 나가 있어? 사실의 나가 있다. 사실이라는 것은, 그건 들어보면 사실이야. 그렇죠? 나는 삼겹살 없으면 못 살아. 사실이야. 근데 그 사실은 내 생명에 손해를 준다면 그것은 사실일 수는 있지만은 무엇일 수는 없어요. 진실일 수는 없다. 여기서 여러분이 사실과 진실을 다 확실히 나눠야 돼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입시를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세브란스라고 그랬어. 연세대가 이과대학을 세브란스에 붙었다고. 저는 그 세브란스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야 상구야 너 어디 어느 대학 가냐? 세브란스 갑니다. 그러면 이야 세브란스를 네가 붙었어. 그러면 살만 났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계약하기 전까지 부산에서, 그런데 부산에서 세브란스 붙은 사람은 5명밖에 안 돼. 얼마나 잘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일수록 자꾸 가고 싶어. 그래서 가면 누군가가 뭐예요? 좀 물어봐 주기를 바라는데, 사람 많은 데를 갔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면 뿔따구나. 열받아. 그래서 물어봐서 세브란스. 그러면 이야, 그러면 유전자 생기가 넘치고 유전자가 막 켜지고 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그러면 김새. 여러분, 누가 물어보느냐 안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기가 넘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러면 나의 건강과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 주위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 네. 그래서 내 자신이 확립돼 있지 않고 방향이 확실히 진실을 향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고 그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여기에 내 목숨을 걸고 살면 이거는 언제 기쁠지 언제 불행할지도 뭐예요? 모르는 예측 불허의 그 스트레스의 삶을 산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서는 잘났어, 제일 잘났어, 행복했는데 서울에 딱 와서 계약을 해서 딱 와 보니까, 와, 이 서울 놈들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리고 경기 고등학교는 뭐 40명 이래. 약고가 어떻게 기가 팍 죽었어. 그런데 이제 기가 죽어. 부산에서는 행복했는데 서울에 와서는 뭐예요? 그 우리 이런 행복은 절대적 행복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내 주위 사람들 어떤 사람, 그 주위 환경과 주위 사람들에 따라서 내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복을 상대적 행복이라 그래요. 항상 비교적 행복. 상대적이니까 상대와 나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 비교해서 꿀리면 유전자 다 꺼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하루는 그 경기고등학교 나온 한 친구하고 가까워졌는데, 왜 가까워졌냐면 저도 그 당시에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얘기가 이제 통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집에 놀러 갈래. 가자. 와, 갔더니 엄청난 부잣집이야. 부산에서 그런 집 볼 수가 없는 집이야. 예. 다 갔는데, 여러분, 우리 집은 방 두 개밖에 없었어. 근데 그 집은 딱 가니까, 현관이란 것도 있고, 응접실이란 것도 있고, 응접 세트. 그렇죠. 요즘 소파가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응접 세트라 불렀어. 벌써 응접실 보고 기가 팍 죽었어. 그런데 피아노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이, 야, 듣고 싶은 곡 있어? 그러더니 탁 앉아서 피아노를 쫙 치는데, 막 그 순간부터 살고 싶은 생각. 남이 피아노를 잘 쳐도 죽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인간은 왜 살까? 인간이 사는 이유가 뭘까?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인간은 아무리 살아봐야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쇠 빠지게 일하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흙으로 되어버린다.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사실이니까. 사실. 네. 그러니, 죽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아, 죽는 놈이 현명하다. 그래서 제가 죽을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맨날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어서 흙돼버릴 거, 빨리 죽는 편이 뭐예요? 죽는 사람이 그게 현명하다. 그렇게 결론이 내버려서 그게 진실을 모르면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를 딱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뉴스타트의 삶은 어떻게 살라,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진실, 사실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진실을, 깊이 존재하는 진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그 사실을 추구하니까 죽는 게 더 현명해.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발도 안 하고, 그 머리는 이렇게 길어가지고, 목욕도 안 하고, 운동화도 어떻게, 맨날 반쯤 접어서 신고, 그래서 온 연세대학에서 별명이 붙었어. 베토벤이라고. 그러니까 거지 같은 냄새 나는 베토벤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왜 좋아졌게?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그 다른 학생들 보니까 바보 같아. 그 누가 제일 현명해? 아, 내가 제일 현명하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기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는구나. 여러분, 참,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때는 야, 빈신 같은 것들 너희들은 생각도 없어? 뭐, 혼자서 이발도 안 하고 뭐 무슨 뭐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참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 많이 해서 저 때문에 제가 착하다가 그렇게 돼 버렸어. 그 아들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다가 왜 안 죽고 이때까지 살아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제가 죽 때, 멋있는 데 가서 죽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거를 좋아해가지고, 멋있는 거. 그래서 그때 샅샅이 다 찾아보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죽을 때 멋있게 죽을 곳이 양양 낙산사 의상대야. 그 통해바다, 그 절벽. 그래서 이제 소나무도 쫙 있고 이제 그 팔각정인가 야 저기서 뛰어내리면 멋있게 죽겠다. 그래서 내가 멋있게 죽어야 될 이유는 뭘까?
죽고 난 뒤에, 야, 상구 그 새끼 멋있게 죽었더라. 그 소리가 듣고 싶어.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웃겨도, 근데 그 당시는 웃기는 게 아니야.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야. 야, 그래서 저는 낙산사 의상대에서 탁 뛰어내려서 죽으면 많은 후배들이 따라 죽으면 좋겠다. 얼마나 웃겨요. 그게 제가 대학교 때 심각하게 고려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서울서 양양 이까지 오려면 뭐 일주일에 버스가 한 대밖에 없었고, 버스 오는 시간도 뭐 10시간 이상 걸리고 막 형편없을 때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어떻게 해서 모아가지고 버스표를 샀어. 사고 이제 다음 일요일 이제 가서 죽는 거야. 그런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됐는데 독감에 걸렸어. 온 몸이 열이 나고 쑤시고 막 아파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으면 어떡하지? 이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모순스럽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어야 돼 하고 확실히 내가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뭐요?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인간은 웃긴다. 그래서 이렇게 웃기게 살다 같이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나라는 게 이렇게 맨날 예 네.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휘청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하고 이런 바람 불면 이렇게 가고 이러다가 가면 그거는 이 세상에 태어났던 뭐예요? 보람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도 그래 이렇게 먹어야 돼. 예, 내가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원칙과 방향이 다 결정되고, 그대로 살아, 그 진실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제 속에 또 한 번 더 뭐예요? 진실과 사실이 아주 충돌하게 됐다 이 말.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으면 죽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살고 싶어. 낙산사 가서 뛰어내려서 죽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라고 확실한 결론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상한 놈이 살고 싶어! 그때 저는 저 자신에게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나도 이게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이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살아봐야 뭐, 어떻게 살겠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왜 나는 살고 싶을까? 살아야 되겠다는 이유가 없어. 왜? 인생은 뭐요? 어차피 허무하니까. 허무한 인생, 그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내가 결론을 확실히 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볼 게 없는 인생인 걸 내가 다 알면서도 나는 어떻게? 안 죽고 싶고 살고 싶어. 이상구. 여러분,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도
여러분, 이게 결심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아시겠죠? 왜? 강의를 딱 듣고 보면 뭐예요? 맞아. 이렇게 되면 나는 치유될 수 뭐예요? 있어. 이론적으로는 분명해. 그렇게 되게 돼요? 있어. 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어. 그런데 그러면 항암 치료도 동시에 뭐예요?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정리가 뭐예요? 확실히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진실과 사실의 나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어느 편이 진실이다를 빨리 가능한 한 빨리 확실하게 결정해가지고 내가 갈 길은 뭐예요? 이 길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뒤돌아보지를 뭐예요? 말아야 돼. 예. 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예요?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이야. 이쪽이 생명이야.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확실히 구분해서 그게 결정이 안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왔다 갔다 자꾸 불안하고 이제 불안입니다. 그거는 악령의 역사야. 이제 불안을 조성해 가지고 이 불안하면 뉴스타트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생명의 영 성령에게 기도해야 돼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이 내가 강의를 들은 바에 하면 이쪽 방향이 옳은데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이 안 될 때 그때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아, 맞아. 그래. 이 길이 맞아. 이런 그 느낌이 쫙 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담담해지고, 그래. 나는 날 수 있겠다. 라는 그 마음이 쫙 들어요. 안 그렇게 되면 자꾸 이 세상에 탁 나갔다 하면 이쪽 말하면 또 일로 쏠리고 저쪽 또 저로 쏠리고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계속 혼란 상태 속에서 끝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제가 이때까지 안 죽고 살아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참 저 자신에게 창피하더라고요. 나는 이상군데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죽어야 된다고 확실히 논리적인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살고 싶다라는 것은 완전히 비논리적이야. 왜 살고 싶은지 설명을 못 하겠어 내가. 그런데도 독감 걸려서 죽지는 말아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결론을 낸 거는 내가 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드는지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너무너무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예요?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리적, 이론적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 아, 이거는 무조건 살고 싶고 이거는 무시해. 이거는 말도 안 돼. 죽는 게 옳지. 그래서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여튼 살고 싶으니까 사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선택을 보류했어요. 예. 네. 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으려고 결심한 이 상구가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고 싶다는 그 이유를 설명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이것이, 그리고 그 살고 죽기 싫은 그 마음은 너무나 강렬해. 그럼 이 마음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게? 이 살고 싶다는 이 이유 없이 설명할 수도 없지만은 무조건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모르겠더라. 그거를 알 때까지는 자살을 보류하자. 공평하잖아요. 예. 네.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그렇게 독감이 걸렸을 때 그렇게 죽기 싫었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그거를 알 때까지는 일단 자살은 보류한다. 그리고 이왕 살 거, 그때부터는 뭐요? 공부 열심히 하자. 살아도 한번 사는 것처럼 살아보자.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내가 죽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너무나 모순되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 그 정체를 깨닫고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 가서 재평가해서 사는 쪽으로 가든지 죽는 쪽으로 가든지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술 먹고 미국 가서 얼마나 맛있는 술 많아요. 돈도 벌고 막 벤츠도 타고 막 그러면서 계속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때 살고 싶었는지 그 마음의 정체를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강력하게 내 마음에 생겼을까? 그것을 알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났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정말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비웃고 예수쟁이들을 비웃고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진짜 없어야 돼. 왜? 만약 하나님이 혹시라도 있으면 큰일이야. 왜? 내 같은 놈 가만 안 놔둘 테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렇죠? 그 잘못 생각한 거야.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뭐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다 해결된 것처럼 제가 야,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비웃고 욕하고 그랬던 나 같은 놈도 이렇게 뭐예요?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를 딱 깨닫는 순간, 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나는 무신론자야, 하나님 없어, 그래서 비웃고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은 내 몸속에 나도 모르게 생기고 있었던 암세포들을 어떻게? 다 죽여주시고 계셨어. 그렇죠? 예. 네. 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몸에 암세포, 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힘든 순간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은 어쨌든 이상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부정하고 해도 하나님은 묵묵히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내 건강을 그래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뒷바라지해주고 돌봐주고 있는 그 사실을 나는 깡그리 뭐요 알지도 못했고 그런 것은 시인하기도 싫고 그랬는데 제가 탁 하나님 만나보니까 아하 그때 내가 독감에 걸렸을 때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내 속에 넣어주신 분이 바로 뭐예요? 상고야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울린 거야. 살아야 살아.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뭐 하나는 확실히 인정하느냐 하면. 삶의 의욕이 뭐요? 없어지면 그 환자는 죽는다. 아,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하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탁 들어와서 상구야 살아. 그런데 이 상구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있어. 그때 나는 어떻게 느껴? 내가 왜 살고 싶지? 라고 하고 있다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 그때 내가 독감 걸려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준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자살 보류를 어떻게 취소. 자살을 보류하고 살았던 그 삶을 자살 취소. 그리고 뭐를 선택? 생명을 선택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지나간 과학을 이렇게 보면 뉴 스타트를 안 할 수가 없도록 다 이렇게 그 삶에 그 어렵게 과거에 그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던 그때로부터 해서 그래서 웃고 싶고 그래서 또 이것도 이런 그 순간순간을 다 그렇게 체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뉴스타트의 길로 인도해서 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 중에 몇 분이라도 어떻게 이 생명의 길 사실이 아니고 뭐예요? 사실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잘자가 문제예요. 그게 진실의 자리냐, 사실의 자리냐.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누구 기준이에요? 생명이 기준이 돼야 돼.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실에 속아서 속았죠 제가. 뭐 산다는 게 뭐냐? 뭐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뭐 사실이지 뭐. 그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요새 밑에 폭포를 보고 뭐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 그러면 반박할 도리가 없어. 예. 사실이란 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답다는 것이 왜 존재할까? 예. 선하다는 것이 왜 존재할까? 그것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전자를 정말 생명적으로 조절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려고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자살 보류 상태에서 취소를 하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다시 선택하도록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생명을 강력하게 하나님을 확고하게 선택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